안녕하세요, 파라핀입니다. 여러분,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주워온 군자란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대비장에서 어느 분이 버린 군자란을 갖다가 심은 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이 지금 이런 썸네일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자리를 잡고 또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또 새 잎도 나왔고요. 그리고 그때는 새 잎이 요렇게 나왔죠. 그때는 중간에 썩었기 때문에 뿌리가 썩었더라고요. 아마 뿌리가 썩어서 버린 것 같은데,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그런 거 잘 주워다 기릅니다. 근데 그때 썩었기 때문에 요 잎도 여기 썩은 것이 있어요. 뿌리가 썩으면 잎도 씁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그 썩은 부분 제외하고 옆에 아마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새로 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꽃은 꽃까지 피워주면 좋겠지만 안 피워줘도 이렇게 지금 살아났으니까 그것으로 또 만족하고요. 그리고 제가 원래 키우던 군자란이 있었어요. 요건데 걔가 옆에 얼마 전부터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잎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. 지금 그 잎을 떼버렸지만 그래서 꽃인가 보다, 꽃대인가 보다 하고 좋아라 했는데 요즘 가봐보니까 꽃대가 아닌 것 같아요. 꽃대가 아니죠. 꽃대 같으면 그 한 대궁이가 쭉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잎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개. 네, 아닌 것 같은데 원래도 꽃이 안 피려는지. 얘가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 꽃 한 번밖에 안 피었어요. 이렇게 옆에 자꾸 겨까지가 생기면서 꽃이 안 피더라고요. 그래서 꽃을, 겨까지를 제가 다 떼서 버렸거든요. 별로 안 좋다고. 그랬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겨까지가 올라왔어도 꽃대가 여러 가지 여러 개 올라와서 피는 것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떼지 않고 그냥 돌려고 합니다. 뭐 어디까지 피나 한번 두고 보죠 뭐. 안 되면 말고. 안 되면은 버리는 거는 뭐 그다지 급한 건 아니니까 뒤에 버리면 되고요. 아무리 봐도 꽃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꽃대라고 좋아라 했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군자란이, 주워온 군자란이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울인데도 여기는 따뜻해서 베란다가 초록초록 합니다. 예, 그렇지만 저는 뭐 화초가 그래 많지도 않습니다. 예, 그냥 있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또 촬영하고 나서 바로 출근을 해야 될 몸이라서 아직은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잘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군자란을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